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훔치는 자죠. 예. 여기에서 훔치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몰래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훔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소유를 소유된 자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을 훔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훔치는 자라고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몰래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도 이제 우리 특별 찬양이 매주 예배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할 때가 되면은 우리 지역장님, 교구장님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누가 올까? 막 고민이 그냥 되죠. 그래서 참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 하면은 뭐 선뜻선뜻 다 오시겠다고 기꺼이 대답하기보다는 무슨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정말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 교구장님들은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1년 전에 나왔던 저 사람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온 사람 다 나와서 우리가 강단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발 이 사람 나오게 해주시고 저 사람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 다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특별 찬양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죠? 또 찬양을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모두 박수를 치고 정말 격려를 해줍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나오려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 내 공로예요? 그 사람 나온다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주고 나오지 않은 뭔가 재수롭고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게 하셨는데 자 그렇게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저 사람이 틀릴지 이 사람이 맞을지 우리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노력했으니까 또 그만한 결과 있긴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칭찬 듣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됩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나는 대단해. 나는 사람을 많이 모아. 내가 나오라면 사람들 꼼짝없이 다 나와. 내가 이렇게 연습하라면 사람들이 그냥 잘 따라해.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지역장을 잘해. 나는 교구장을 잘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잠깐 지나가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훔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칭찬과 영광과 감사를 누가 가져와요? 내가 가져버려요. 이건 내가 잘한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죠?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져버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 없이, 주인인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가져버리는 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존재했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인된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죄 없다, 예, 의인이다, 뚱뚱 하면서 우리를, 예,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내면에는 아직도 죄가 가득하죠. 이 손에는 피가, 예, 가득하고, 예, 피 흘리기에 빠른 손과 피 흘리기에 빠른 발과, 예,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언제나 없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예, 이런 죄가 말끔히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죄에 늘 자주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죠. 언제 내가 죄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것을, 예, 참 이렇게 죄에 빠져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죽어야겠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아를, 예, 죽여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와는, 예,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자 했던 우리의, 예, 하와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어요. 보시면은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진멸하리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전쟁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왕을 사로잡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저기 뒤에 보시면은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누가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사울은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했다.
과연 난 능력 있어? 나는 훌륭한 왕이야. 이 전쟁을 승리를 한 것은 내 공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사울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훔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다스렸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적격하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심히 피곤해 있는 백성에게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음식을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자, 이 저주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왕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저쪽 수풀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꿀을 보면서 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던 백성들이 왕께서 사울 왕께서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당신이 음식을 먹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힘이 나서 전쟁할 힘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은 이 말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린 이 저주가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사울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저주를 한다고 그것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인지 성경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에 그리고 온 성경책에 축복과 저주 하나님 어떤 경우에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에 저주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성도가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은사 사역을 하는 곳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뭘 많이 보시고 사모님도 굉장히 잘 보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언을 잘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신통하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여기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나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낫는다, 이렇게 이제 또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일일이 그러니까는 요만한 것도 다 목사님한테 가서,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가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할까요?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상생활 모든 일들도 우리가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도 이제는 모든 걸 목사님께 갖고 가서 물어보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 말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완전히 목사님 사모님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신통한 것을 쫓는 이 교회가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하루는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집에 주인 집사님이 입고 있는 민크코트에 악령이 붙었으니까 그 민크코트를 잘라라 해서 온 성도들이 가위를 가지고 민크코트를 다 잘라버렸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좀 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옮기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런데 끌려갈 게 뭐가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고 상담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근데 함부로 조그만 요만한 이유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데 여러분들이 쫓겨가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저 목사님도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음대로 저주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 흔들리는 동요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어떻게 저주를 하시는가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자 이거는 어떨까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위험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아는 것처럼 모두가 선생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훔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자, 욥도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육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재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시간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누구의 뜻에 맞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들 어디 시장에 가면 돈 내고 뭐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로 누구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림으로 주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도둑질해놓고 도둑질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이것이 도둑질한 것입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은 이는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어찌 죄입니까? 오직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그러는데 어찌하여 그리 말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말라기에서는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총신여동문회라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74세 되는 이제 권사님께서 설암에서 폐암 말기가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폐암 4기가 되셔가지고 이분은 눈도 아프고 이제 설암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혀를 자르셨는데 말도 어두네요. 말이 이렇게 서목사님 더 먹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그렇게 약간 우둔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 폐암 말기로 전이가 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은 혼자 몸 가누기가 어렵죠. 살기가 어려우신 분이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왜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측 어떤 저기 교단에서는 여자는 목사가 돼서 안 된다고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 이제 모든 불평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예,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곳곳에 예, 이렇게 연구를 원어를 비교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평생을 걸쳐서 예, 학사, 석사, MDB, THM 그리고 PhD까지 이 논문을 계속 발표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알려야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권익을 찾게 된다 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걸 정리하지. 더 이상 컴퓨터를 보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눈 실명한다고. 그런데 이분께서는 내가 가을까지 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발표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떤 자녀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셨습니까? 어떤 육체를 주셨습니까? 어떤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쳐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 형편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빵 한 조각만 훔쳐도 도둑놈이라고 손가락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내 것이로 착각하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내 것 내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며 지금까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